안녕하세요. 프리버드의 통기어입니다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미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네, 엄청 잘 지냈어요. 저는 좀 못 지낸 것 같아요. 왜요? 훈련이 있어가지고 예비군 훈련이 아직 가시는군요. 예, 5년 차인데 이번에 또 가요. 다음 주 월요일에. 어떻게 모니터링은 해보셨어요? 우리 찍은 거 그때? 네, 다 봤어요. 뭐라고? 다 봤는데 갈수록 너무 지쳐가는 모습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? 주변에서요? 막 제가 막 링크 걸고 막 페북에다가 막 올리니까 선미야 막 좀만 더 길게 쳐달라. 오늘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. 아 그러셨군요. 네. 저는 그 찍고 나서 옛날에 여기 같이 일하던 형이 있는데 네. 그렇게 저를 디스를 하더라고요. 너 살쪘더라. 그래서 저도 그 형이 더 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.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여름 되면은 네. 살을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요? 이 동영상을 계속 보실 때마다 제가 빠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예,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타는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마틴 DRS1 로드 시리즈죠. 로드 시리즈에서 이제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네. 멕시코산 마틴의 멕시코산이고요. 이름은 000RS입니다. 000이란 뜻은요, 그 마틴에서 이제 나오는 OM 바디, 오디토리움 바디를 000이라고 하는데 바디 쉐입 자체는 너무나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쓰는 바디예요. 그 마틴의 뭐죠? 시그네처 모델이 네. 에릭 클레튼이랑 그 존 메이어. 네. 존 메이어도 000 바디예요. 쉐입이. 네. 예,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뭐 DRS1에서 뭐 드레드넛 바디라서 좀 부담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선택지에 올라가는 그런 기타인데요. 우선 스펙 한번 보고 가실게요.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넥 자체가 로스트 스트레트 본드입니다. 그래서 그때 한번 설명드렸듯이 본드를 붙여가지고 나무를 얇게 썰어서 네. 붙여가지고 고강도의 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앞을 보시면은 지판은 리치라이트, 그때 말씀드렸던 합성수지입니다. 그래서 뭐 나무보다 일반 나무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요. 훨씬 뭐 음의 전달력도 높고 뭐 또 주변 환경에 강하다고 그렇게 마틴에서 소개를 하네요. 바디는 DRS1과 같은 올 샤펠입니다. 또 샤펠 아시겠지만은 중후면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칫하면 소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DRS1과 같이 예, 피니쉬가 무광이에요. 글로스가 안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어느 정도 시원한 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 DRS1은 드레드넛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풍부한 소리가 좀 기억이 남는데요. 000 바디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쯤에서 소리 한번 듣고 가실게요. 네. 정말 잘 들었습니다. 네.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. 네. 뭐 직접 쳐보시니까 네. 그 스트럼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? 어떠신가요? 네, 쳐보니까요. 그러니까 딱 바디가 옆에 측판이 얇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앉고 칠 때 부담이 좀 덜한 것 같고요. 스트랩을 메고 일어나서 칠 때 보통 이렇게 바디가 측판이 두꺼우면 이렇게 떠갖고 되게 불편하거든요. 네. 저도 그래요.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스트로크 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뭐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일단 부드럽게 지나가는 네, 흐르는 물 같은 흐르는 물 같은 네, 시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. 선배님이 좀 안고 계실 때
좀 뭐라 해야 되지? 아, 좀커 보인다. 내가 봐도 부담스럽다.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, 확실히 000 바디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얇고, 네. 딱 보는 사람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운드는 제가 들었을 때, 그때는 약간 좀, 제가 칭찬을 많이 하긴 했는데, 네. DRS1보다는 저는 이 소리가 좀 마음에 들어요.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고, 네. 그런 게좀 좋네요. 그럼 이쯤에서 한번 아르페지오도 한번 들어볼게요. 네. 픽업 사운드랑 통기타 본연의 소리 사운드를 좀 들어봤는데요. 제가 지금 아르페지오 들었을 때는 일단은 픽업 사운드 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 그냥 본연의 소리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 좀 괜찮게 들려요. 제가 듣기에도 뭐 한음하는 캐릭터음이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딱 끝났을 때 서스테인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줄에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네, 선배님 어떠신가요? 픽업 소리에서 좀 그런 거 네, 같죠? 픽업 사운드에서. 제 기타랑 똑같은 증상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. 이게 뭐 피에조 약간 이쪽의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. 뭐 이런 거는 수리하면은 괜찮아지나요? 저도 좀 제가 통기타 샀을 때도 좀 네. 2번 줄이랑 1번 줄에서 밸런스가 좀 무너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쪽만 좀 출력이 크다 그런 생각을 받았는데, 네. 새들 밑에 피에조바라고 있습니다. 그 피에조바에서 어느 한쪽만 좀 올라오게 되면은 그 사운드만 이제 좀 강하게 들리는 거죠. 네. 이거는 좀 신촌 매장이나 그런 데 오시면은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은 밸런스 조정도 가능하니까요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건 뭐큰 문제는 아닙니다. 예. 뭐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DRS1과 같이 여러분들 좀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. 마틴 100만 원대 초반에서 올솔리드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됩니다. 여러분들 뭐 신촌 매장이나 온라인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. 자, 지금까지 네, 마틴의 000 RS1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